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로창현 기자와 미리 가보는 이 북녘 여행,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이 대북 제재가 지금 뭐, 이 역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보면 북녘 경제가 침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이런 네. 뭐 발표들도 예. 있었는데 북녘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느낀 대북 제재 뭐 효과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 네. 어떻던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예, 이거 제재당하는 나라 맞나? 이제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주로 평양 위주로 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개성이나 사리원, 그다음에 저쪽 위에 향산이나 뭐 나름대로 좀 지방 도시도 이렇게 대충은 둘러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이제 보면 이제 짐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제재라는 것을 이제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먹는 것과 저는 전기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사실 그 전기 문제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그 류경 호텔, 105층 류경 호텔이 이미 재작년부터 밤새 네온 사인 쇼를 합니다. 이 105층이 12만 개 LED 등을 3개면 다 붙여갖고서 거대한 정말 그 네온 사인 쇼를 하는데, 12만 개. 이게 정말 이 전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아무리 LED 등이래지만 이렇게 많은 그 정말 산만한 건물을 밝히려면, 그리고 또 아주 그 려명거리나 뭐 창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그 야경이 아주 멋지거든요. 이런 데를 보면 그 야경을 불을 밝히려면 이 전기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북은 그 태양열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어 갖고요. 제가 이제 그 평양에서 판문점 가는 고속도로변에 그 집집마다 보면은 다이 창문 쪽에 태양열 패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림 승마구락부도 가다 보면 그 앞에 거의 수백 개의 태양열 패널들이 있고, 뭐 주유소, 여기는 이제 연유 공급소라고 합니다. 북에서는 주유소 같은데 위에 보면 또 이렇게 태양열을 패널을 설치해 놓고 거의 모든 데이 태양열을 자연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이 고층 살림집은 지열로 또 받아서 이 전기 생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70층 아파트도 있고 45층 아파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진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렇죠. 고층 운행이 안 아파트. 되면 그 70층 계속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기가 물론 넉넉하다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어렵다라는 건 솔직히 그 느끼질 못했고요. 또 이렇게 묘향산 가다 보면 청천강에 계단형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계단형 발전소라는 거는 낙차가 별로 크지 않은데, 낮은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7~8개씩 계단형으로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댐처럼 많은 생산은 안 하지만 충분히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전기 생산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재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거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먹는 문제도 지금 저 보면은 이렇게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고기를 먹고 온 데가 평양입니다. 이 고기 전문점이었는데 평양 시민들이 가는 데였습니다. 외화식당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중류층 이상은 가는 데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싸요. 근데 다섯 종류의 고기를 팝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타조고기까지. 타조고기 못 드셔보셨죠? 나 전혀 뭐. 예, 저도 거기 산 타조는 안 먹었습니다만, 평양의 외곽에 타조 농장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고기까지 공급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이 당지는 평양이니까 그렇지. 저 지방에 조그만 데 가면 밥 굶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손전화기가 아까 이제 500만 대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800만 대가 넘었다고 봅니다. 국민 3명당 한한 명 대 꼴이고, 꼴이네. 어떤 분들은 두 대씩 갖고 다니고요. 제가 3개월 만에 다시 갔을 땐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스마트워치가 대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귀전화라고 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볼때이 손전화기가 평양에서, 북에서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는 공유가 돼요.
저쪽 그 함경도 무산 쪽에 있는 사람하고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전화기가 보급된 다음에 물가를 이용한, 물가 차이를 이용한 이 장사꾼들이 없어졌대요. 물가가 통일이 되어버렸대요. 왜냐하면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뻔히 정보가 있는데 야 그걸 왜 그렇게 팔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평양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디 지방 도시에서 배가 울고 있어. 그걸 알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죠. 난리가 나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아, 북에서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다. 물론 부분적으로 모자릅니다. 왜냐하면은 북의 식량 자급률이 지금 9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해 어떤 농사를 지을 때 태풍이나 무슨 수해가 오면은 망치면은 또 그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럼 보통 나라 같으면은 커버할 수 있는 게 수입을 하면 되거든요. 모자르면. 그렇죠. 근데 북은 그 수입이 봉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무역 거래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남는 거 팔면 되니까 지하 자원들이 넘치니까. 그런데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에서는 좀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그건 식량난이 아니라 식량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식량난이라는 건 정말 아무리 힘들었어도 식량을 커버할 수 없을 때지만 자기들이 남는 거 팔아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일례로 우리 남쪽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돼요. 만약 북처럼 막혀 있으면은 우리 일주일 만에 난리 납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아 북이 얘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제재의 문제, 경제 봉쇄의 문제 때문에 이게 힘든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그 평양 상품, 지난번에 평양 상품 박람회 보셨지만 이게 거의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약재도 이 어떤 그 이 지금 결핵이 거기 상당히 좀 만연해 있는데 어떤 이 서구의 약재들을 못 들여오니까 그러니까 자체 약재, 민간 약재를 엄청나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득을 보는 게 민간 약재가 지금 자가 면역 향상 기능을 돕는 거거든요. 거의 99%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하나의 그 탈출구가 됩니다. 그런 약재를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우리 자가 면역 기능 향상으로 돼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자가 면역 기능 향상을 돕는 그런 약재를 먹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북에서 그런 좋은 민간 약재를 들여오고 우리는 또 백신이라든지 또 굉장히 그 방역의 그런 노하우가 아주 그 방역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남북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네. 오히려 남북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아주 수 좋은 있다. 찬스입니다. 뭐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 되려면 어쨌든 이 당국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 관계자들 계시면 이 방송 보시면 꼭 명심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결론은 어쨌든 이 뭐 지난 70년간 제재를 안 받은 적이 없다. 네. 이게 이제 북쪽 예. 입장인데 특히 이제 최근 년에 들어와서 이 옥죄기가 거의 뭐 살인적 수준이라고 하는데. 노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면밀하게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상당히 여유롭다. 그리고 손전화기의 어떤 기능을 볼 때 평양만 잘 먹고 잘 살면 저 지방의 소도시에선 가만히 있겠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 그 대북 제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명분도 거의 없어졌죠. 그다음에 그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북체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인데 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나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대북제재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봤고요. 뭐 최근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그것도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미국 대선에 좀 과도하게 뭐랄까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도 없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제가 정말. 주로 언론들이죠. 예, 한 달여 전에 왔는데요. 한 달여 전에 미국에서 이제 여기 왔는데, 예, 2주 격리하고 는 동안에 이제 그 미 대선이 이제 그때 이제 됐거든요. 근데, 아, 정말. 이거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미국보다 제가 더 많은 뉴스를 봤어요. 막 생중계를 하는데 우리 선거하는 날 이거 미국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여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왜 이러나? 정말 이건 미국의 무슨 속국인가? 뭐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중요하고 대선이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온 방송이 막 그걸 중계 를 하듯이 생중계를 하면서 난리칠 정도로 미국이 우리한테 대단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북하고 남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더 자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게 아닌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에서 한번 이렇게 한숨 쉬면 우리는 태풍이 몰아온 듯 놀라버리고 이런 식의 그 마인드 자세부터 바꿔야겠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더 미국적인 그런 그 경도된 현상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네. 좀 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언론인으로서 또 재미동포로서 네. 바라보는 이 한국의 과도한 미국 집착? 미국 발악이죠. 미국 발악이. 네.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네. 정상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지양돼야 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해외 동포로서 이제 바라본 한반도, 한국 뭐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최근에 네. 금강산 개성이 막히면서 네. 그 대안으로 이제 개별 관광 네. 라는 그 제안이 나왔어요. 네. 당국에서. 그건 결국 이제 그러니까 벌크캐시라고 그러죠. 목돈이 북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가서 이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네. 하자. 뭐 이런 궁여지책인데 네. 물론 이제 진척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방북 취재를 하시면서 이 개별 관광 혹은 뭐 다른 방식의 관광이라도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의구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고 만약 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거나 체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그 4차 방북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는 그 당시 그 뉴스가 보도됐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시기에 이제 평양에 있었고 예,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 하는 걸 제가 직접 호텔에서 봤는데 그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올라갈 때마다 뭔가 큰 결단을 내린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북을 또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볼 때는 2020년을요 지금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됐습니다만 북이 관광 대국의 원년으로 삼는 그런 비전 2020을 세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초에 양덕 그 문화온천이라고 네. 이제 평양 아래쪽에 대규모 실내외 온천단지 심지어 스키코스 골프장 이런 것까지 이제 있는 데인데 이것을 세웠고요. 이게 개장을 했죠 정식으로. 그리고 원래 4월 15일 그 다음에 이제 개장을 하려고 완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이 갈마반도 쪽에 정말 이 명사십리 있는 엄청난 그 거리에 이미 다 들어섰어요. 이제 그걸 대대적인 어떤 완공식을 올해 코로나 국면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죠. 다 됐고요, 봄에. 그리고 이제 원래 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때 백두산 삼지연 지구를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외적으로 안 보낸 거죠. 이 삼지연 군 자체가 거의 새로운 도시로 완전히 정말 엄청난 그 것을 이제 창조를 했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요 그 일단은 북의 올해 그 3대 관광지구를 만들면서 이게 거의 대역사에 준하는 정도의 엄청난 건데 관광객을요
작년까지 사실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해외 관광객이. 근데 올해 100만 명 정도를 목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중국 관광객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아마 중국 당국과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광단지가 완공이 돼버리면 평양에 기존의 그 류경 호텔도 지금 사실은 거의 마감 단계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북이 되면 그때 겨냥해서 그 오픈을 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여하간 그게 아니더라도 이 중국 관광객들만 와도 그 호텔의 그 어떤 그 수용 인원이라든지 기존 호텔들 그다음에 이 3대 관광지구 하면요 올해 100만 명 관광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언제 이게 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 이제 북도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이게 예기치 않은 딜레마인데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 발상의 전환으로 한번 우리 남쪽이 파고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남북 교류의 어떤 역발상을 하는 건데요. 코로나19가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 관광하고도 이제 맞닿은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이 중국 개방을 못합니다. 지금 하늘길 뭐 육로 다 막혔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는요 제한적으로 했던 관광인데 그게 지금 코로나 국면하고 상당히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관광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하고 좀 단절이 돼 있고 동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어떤 방역상의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합의만 한다면은 이런 관광지구에 우리 남쪽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배로 간다든지 육로로 간다든지 갈 때는 관광객들이 전부 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의료진, 방역진까지 동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도시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당을 가야 된다면 완벽하게 우리들만 들어가서 사전 사후 이 방역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게 또 거리가 좁혀지니까 불필요하게 중국 갈 때 거치면 하루씩 자고 이래야 되는데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백두산 삼지연을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북이 남쪽을 아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화 제의도 안 받고 있죠.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미 워킹그룹 이하 한 번도 우리가 그 이 남북이 합의한 그런 선언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끌려가지 말고 일단 이건 지키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북쪽에다 우리 이런 식의 제안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더하여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그 장기수 선생님들 계신데 이 중에 그 박종린 선생님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2000년에 원래 들어가셔야 될 분인데 그때 어떤 서류상의 문제로 2차로 돌려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2차가 곧 몇 달 후에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분이 지금 북에 이제 뭐 부인도 다 돌아가시고 딸과 이제 손주들만 있는데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정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을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이 우리가 정말 인륜의 어떤 측면으로 이분을 지금 조건 없이 보내겠다 그러면 북에서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 김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돈이 아니게 조금 미안한 게 있는데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런 대화도 좀 하자. 그리고 지금 이 찬스 놓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내부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갔습니다만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만석이더라고요. 정말 비행기에 빈자리 하나도 없이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이건 북쪽으로 가면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마음껏 진짜 새로운 북녘 그 문화유산도 답사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도움이 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놓치고 있다는 게 제가 답답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격정을 토로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높았나요? 아닙니다.
코로나19라고 움츠러만 들게 아니라 네.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이 방제 기술과 노력을 병행하면 제한된 수준이지만 개별 관광 혹은 북녘 관광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신뢰가 중요한데 네. 신뢰를 쌓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예전에 이모 선생을 이제 북으로 보내면서 네. 남북 관계가 이 정상회담 뭐 성사는 안 됐습니다. 네. 당시에 급물살을 탔고 또 6.15 공동선언의 뭐랄까 성과의 하나로 장교수들 이제 북녘으로 송환되는 그 경험을 살려 본다면 뭐 비단 뭐 박종린 선생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송환을 요청한 분이 13분이 계시죠. 예. 13분을 이 돌려보내는 인도적 조치를 네.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리고 이 뭐랄까 실행 의지가 있는 네. 제안을 하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런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되고 특히 당국자들이 좀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남북관계, 당국관계도 막혀 있습니다만 민간통일운동도 사실 좀 이 휴지기처럼 뭐 돼 있는데 우리 통일운동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고 민간통일운동이 좀 자기 본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런 뭐 네.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그동안 통일운동 하신 분들 또 이제 진보 그룹 또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북을 정말 잘 안다라는 그 전문가급들의 그런 수준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2016년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북은 잊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길게 얘기하면 우리 김정은 정권 이전에 그런 북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잊어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북을 생각했다면 정말 백전백패입니다. 정말 아주 헛수고를 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정말 오보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이제 아주 그냥 엉뚱한 이 헛장단을 짓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이 오늘의 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개월 만에 갔는데도 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 잣대로 아예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에 특히 많아요. 그 소위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엉터리들이 어떤 이제 일부 뭐 탈북 그룹의 얘기나 그냥 이 책상머리에서 들은 정보만 갖고서 자기들이 북을 분석하는데 정말 엉터리가 뭐 너무나 많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북을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에 카운터파트들 다 지금 안 계세요. 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인을 구축을 해야 돼요. 대북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현실이 이제 못 가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정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요. 오늘의 바뀌는 북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된다면은 이 대북 정책도 새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마처럼 얽힌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북미 간, 한미 간, 이 남북 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북을 제대로 알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오늘의 북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다시 한번 예, 이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예, 연구하는 자세로 이 북을 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 이전의 북은 잊어라. 이게 아주 탁 예. 가슴에 와닿는 제목이 나왔네요. 예. 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강연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취재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뉴스로라는 인터넷 미디어도 하고 있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뉴스로 TV라는 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북녘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지금 한 11편 정도 올렸는데요. 예, 앞으로 그 뉴스로 TV 예, 유튜브도 좀
많이 봐주시면 제가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북을 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 계절 한번 가기로만 먹었으니까 사실은 올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벌써 세 번은 갔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만 진정되고 북에서 어떤 그 이 비행기 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뭐 육로든 뭐든 하여튼 열리기만 하면 진짜 1착으로 제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북을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요. 꼭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거기 가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네. 예, 열심히 하여튼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 이제 저도 그 여기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분들하고 같이 네. 이 백두산 평화기행을 자주 갔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을 오르는 거니까 뭐 북파가 됐든 서파가 됐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너편에 보이는 북녘 땅을 통해서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 예. 뭐 백이면 백.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개별 관광객도 했습니다만 우리 노찬 기자가 인솔하는 이 백두산 여행단이 북녘 땅을 통해서 삼정공항에 내려서 네. 올라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면서 노창현 기자와 미리 가보는 북녘 여행 세 번에 걸치는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노창현 기자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